솔직히 여러분 인생 뭐 딱히 그렇게 재밌는 거 없으시죠? 이분들은 재밌는 걸 찾은 분들입니다. 온 우주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생겼어요. 딱히 할일 없던 입장에서는 진짜 부러운 경우. 취업했다는 게 부럽죠? 집에서 오래 놀다 보면 부러운데, 우리가 실제로 현상계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다 살아도 인생이 꼭 이런 게 아닐 텐데라고 회의감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정말 부러운 분인데, 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확신에 찼어. 그것도 우주적인 명령으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명령해줬으면 좀 좋겠다 싶을 때 없으세요? 아, 뭐 할지 모르고 막연하고 인생이 진짜 불안하고 답이 안 나올 때는요, 제발 하느님이 좀 나오셔서 성경에 뭐 유명한 인물들처럼 하느님 만나가지고 딱 너는 뭐 해라 이말좀 들으면 인생이 좀 선명해질 텐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제 그런 문제에서 해방됐다. 우주가 다이렉트로 내면에서 끝없이 육바라밀로 인도해 가요. 자명, 더 자명, 덜 찜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더 어디로 이제 일지보살은 향해 가요? 더자덜찜더 자면 덜 찜찜하다가 아닙니다. 더 자명 한쪽으로, 덜 찜찜 한쪽으로 외워두세요. 더자덜찜100% 자명한 건 없거든요. 현상계에서 계속 더 자명한 대로 가 있어요. 그리고 덜 찜찜한 대로 가 있어요. 여러분, 에고의 세계에서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저걸 해줘요. 여기 왜 긁고 계세요? 더 자명하니까. 간질간질하니까 긁어야 시원할 것 같아서 긁으셨잖아요. 이건 자동으로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보리심이 자동으로 여러분을 더 자명한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쪽으로 마음을 쓰게 합니다. 점점 하늘하고 하나가 돼가면 저런 경지가 일어나요. 군자, 보살, 사도 똑같아요. 그건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취업하신 분들이 우주에. 그 문명 따라 이름만 달라요. 그 이름만 달라요. 사도 누구, 보살 누구. 그 하늘에서는 똑같아요. 너 지금 어디로 가? 이번에 윤회, 저 이스라엘로 가. 그럼 이거 명찰 바꿔, 사도로 바꿔. 그래서 사도하고 가는 거. 서양으로 가, 사도로 바꿔. 이번에 어디 가요? 저기 중국 가, 불교 쪽으로 갈것 같아요. 보살로 바꿔. 군자로 가서 테러 당해. 그럼 이제 이번에 나 조선으로 가 그러면 군자로 바꿔. 보살 달고 가면 테러 당해, 조선에서. 모르는 사람은 또 테러하죠. 다른 줄 알고. 똑같아요. 레벨이 똑같아요. 의식의 영성의 단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다른 종교인이 언어만 바꿔서 들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간에 모든 부처님이라는 게참 이게 화엄도리가 좀 한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보세요. 아니, 내가 살아면 얼마나 산다고 모든 세간을 다 방문해요. 이게 화엄도리입니다. 여러분, 현상계 어느 한 군데만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우주 모든 곳을 방문해야지. 왜? 아니, 승리의 보리심이 안 들어간 곳이 있겠어요, 우주에? 승리의 보리심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 가가지고요, 지도해줘야 돼요. 이게 저 회장님의 뜻입니다. 우리 보리심 들어간데 다 가서 AS 해줘. 그러면 여러분 사원이 뭐 어떡해요? 어디까지 들어갔나요? 온 우주. 언제쯤이요? 과거, 현재, 미래. 누구한테요? 온 중생. 다 방문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 책임이 여러분한테 생깁니다.